해남 땅끝마을은 해넘이 해맞이의 대표 관광지이자 국토순례의 시작점으로 상징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낡은 관광지가 되면서 제2의 도약을 위한 대개조가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의 최남단인 해남 땅끝마을. 삼천리 금수강산의 시작점인 땅끝마을은 80-90년대 국토순례의 출발점으로 상징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반도의 마지막 일몰을 감상하는 해넘이 해맞이 명소로 자리 잡았고 지금도 땅끝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느끼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안내해줘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해남 발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감명 깊었어요. 코로나19 이전 21만 6천 명에 달했던 땅끝 관광객은 최근 3년간 크게 줄었다 다시 늘고 있지만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족 관광객을 위한 숙소 부족 등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낡은 관광지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조성된 관광시설은 바다 위를 걷는 스카이워크와 세계의 땅끝을 한 곳에 모은 땅끝 공원이 전부, 포르투갈 호카꽃 등 6대륙의 땅끝을 한 곳에 모은 땅끝 공원은 조경 부실과 장소 선정 부적절 등으로 의회에서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땅끝 마을에서 전망대를 잇는 산책로도 최근에야 정비 작업을 시작했고 무장애 데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장애인 누구나 걷고 땅끝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징성에 비해 관광 기반 시설이 절대 부족한 땅끝 마을. 한물간 관광지로 각인되지 않기 위한 재창조 수준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